안녕하세요. 오늘의 신상입니다. 소개해드릴 신상은 니트랑 스커트인데요. 이 니트는 아까 우리 홀가먼트 라운드 소개해드렸던 거 V넥 버전이거든요. 라운드 좋아하시는 분들은 라운드, 약간 답답한 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V넥으로 연출해주셔도 너무 괜찮을 것 같아요. V넥은 또 다르게 예쁘네요. 제가 개인적으로 라운드를 좋아하는데 V넥도 답답함 없이 또 이렇게 같이 목걸이 하나 연출해주니까 심심함 없이 정말 괜찮은 것 같고, 팔이 7부니까 긴 것도 괜찮은데 7부라서 또 괜찮은 것 같아요. 지금 가을에 딱 단품으로 입었을 때 막 둔탁해 보이지 않으면서 또 레이어드 했을 때도 어색함 없이 너무 괜찮을 것 같아서 V넥 라인도 추천을 드려보고요. 아까는 제가 슬랙스랑 같이 연출을 해드렸는데 이 니트가 또 스커트랑도 되게 괜찮거든요. 전체적인 긴장감도 그렇고 그래서 스커트랑 요거는 연출, V넥은 연출을 해봐드릴 거고요. 찔러 넣으실 때 그냥이면 우리가 요런 느낌이잖아요. 그러면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아까보다 여기가 더 이렇게 납작해 보이는 느낌이 들어요. 그래서 면적이 더 넓어 보이는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. 그러니까 연출하실 때 그냥 요렇게 연출하시는 것보다는 다 찔러 넣지 마시고 중간에 딱 한 번만 조금만 요렇게 찔러 넣어주시고 살짝 사선으로 요렇게 해주시잖아요. 그러면 훨씬 요렇게 사선으로 떨어지니까 여기 골반이라든지 배 면적이 덜 이렇게 딱 잘린 단면 느낌이 아니라서 조금 더 덜 부해 보이는 느낌이 있어서 요거는 팁으로 설명을 한번 해드리고요. 요거 전체 주름 스커트인데 주름이 잔잔하게 예쁘게 주름 져 있으면서 되게 편안한, 보여드릴까요? 뒷밴드라서 정말 편해요. 이게 밴드도 좀 짱짱해서 N년차랑 같이 입으니까 되게 편하고요. 요 주름이 있는데 통통66 그리고 하의는 77인 주화가 입었을 때도 주름이 막 이렇게 벌어지지 않는 거, 충분히 우리 몸에 맞게 낙낙하게 나왔고, 통통66 그리고 하의는 77을 입는 주화가 입어도 주름이 막 이렇게 왜 사이즈 작아서 벌어지는 벌어짐 아시죠? 특히 배 부분 이런데. 근데 그런 느낌 없이 되게 차분하게 떨어지는 무게감 있는 묵직한 폴리 소재라서 되게 편하고 심플하게 데일리하게 연출하시기 좋을 것 같고요. 가격도 굉장히 데일리해서 우리 니트들과 같이 연출해서 편안하게 입어주시기 좋을 것 같아요. 제가 허리 85고 힙 100이었을 때 주름 퍼짐 없이 너무 괜찮았고, 청바지 사이즈로 미디움, 라지, 엑스라지 주아님들 추천을 해봐드리고요. 길이감은 제가 지금 배꼽 기준으로 입었을 때 발목은 충분히 보이는 길이감이라서 너무 길지도 짧지도 않고 해서 딱 그냥 기본으로 연출하시기 좋을 것 같아요. 제가 이것도 차콜 컬러를 입었는데요. 저 지금 약간 제가 차콜에 빠진 거 맞죠? 요거를 제가 코디할 때 올블랙으로도 입어봤어요. 올블랙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하거든요. 또 제가 왜 저 이제 가로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잖아요. 백화점에 어떤 매장 언니가 올블랙에 조금 밝은 컬러의 그레이 쇼를 했는데 너무 예쁘더라고. 그랬는데 약간 쇼를 하기 싫다 하면 이런 식으로 약간 컬러를 매치해주셔도 너무 괜찮을 것 같아요. 차콜 컬러가 올해 들어서 조금 더 산뜻해 보이면서 분위기 있어 보이는 이유는 왜일까요? 여튼 이런 톤톤 매치 괜찮은 것 같고, 아니면은 이렇게 올블랙 너무 괜찮고 또 되게 톤 다운된 브라운 컬러 이것도 너무 예뻐요. 기본 컬러 세 가지로 준비됐기 때문에 좋아하시는 컬러로 초이스하시면 계속해서 잘 입으실 것 같고, 안감 없지만 주름 자체가 있기 때문에 다리 말림이 크게 심하지 않을 것 같아서 추천을 드려봐드릴게요. 겨울까지도 충분히 기모 스타킹 입고 연출해주시기 좋은 소재감이기 때문에 사실상 정말 한여름 빼고는 시즌 리스 상품으로 정말 괜찮을 것 같아요. 추천드려볼게요.